동머니. 오늘은 여러분들 밖에서 방송을 스타트하게 되었는데 바로 어디냐, 바로 저희 체육관이거든요. 운동 끝나고 이제 또 국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운동을 왜 하는가?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가? 바로 국밥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 제가 먹어볼 곳은 바로 어디냐, 저희 체육관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몇 번 왔었는데 서당골 토종순대국입니다. 서당골 토종순대, 원래 24시인데 코로나 때문에 24시를 없어졌나? 자, 오늘 국밥은 순대국 특으로 오소리감투 순대국? 저번에 먹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오소리감투는 뭔가요, 사장님? 안뽕같이 막 비리거나 그러진 않죠? 네, 비리지. 아, 그러면 오소리감투 순대국 특으로 하나 주세요. 오소리 특으로 드릴까요? 예. 국밥은 원래 조선시대 노비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하는데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요? 저보고 노비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체육관에서 땀 좀 빼니까 그래도 다른 좀 뭔가 뭐라 그러지? 소음기가 딱. 아, 갖다 주면 됩니다. 편하게 갖다 주세요. 오뜨거워. 아, 오소리가 누이구나. 일단 이 집은 들깨가루랑 가래기를 좀 넣어줘야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맛이 없어서 가래기랑 그런 거 넣기보다는 어울려 뭔가. 한 입 딱 막았을 때 그게 느껴져. 다리기를 넣으면 더 맛있겠고. 야, 이건 들깨가루 넣으면 확 상상이구나. 운동 끝나서 그런가 진짜 식욕이 왕성하거든요. 오늘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뽕 순대는 못 먹거든요. 근데 오소리는 되게 괜찮은데? 아, 진짜 콜라 땡긴다. 안 돼, 안 돼. 운동했는데 콜라까지 먹으면 안 돼. 오소리 진짜 많이 들어가. 이게 오소리라는 거죠? 저번에 이분 지나가다가 봤는데 생각보다 그래. 근데 나는 머리 큰데 막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 머리 크면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사진 찍을 때 자기 얼굴 작게 나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패스. 아, 근데 요즘 소머리 국밥에 약간 좀 되게 꽂혔다. 처음에는 순대국밥으로 입문하고 그 다음 돼지국밥, 지금 소머리국밥에 약간 좀 꽂혔어요. 아, 약간 부족한데. 아, 오늘은
그럼 욕심부리지 말자 형들. 약간 아쉬울 때 끊어야지 또 내일 또 먹겠지? 내일 또 먹으면 되지 뭐. 아, 자 일단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뭐 깍두기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면 김치를 2개를 먹었기 때문에. 와, 판타스틱 베이비. 아 근데 진짜 안 되겠다 형들. 아 진짜 나 화난다. 나 초심을 잃었어. 옛날에는 국밥 한 그릇 먹어도 하루가 든든했다고 하던 놈이 이제 틀을 먹고도 든든하지. 초심을 잃었나 봐. 안 되겠어. 소머리 국밥이 계속 생각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바로 렛츠 기릿. 여러분들 안녕. 굿모닝 에브리바디. 오늘은 어리버리 국밥에서 또 한 그릇 해볼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그냥 일반으로 따로 국밥 하나 주세요. 아 근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특을 먹고 와가지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유튜브 보고 왔다. 아 유튜브 보고 왔다고요? 아 어제 거 보고 오늘 온 거예요? 아 근데 오늘 또 봤는데. 찍어도 돼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걸 보고 오늘 왔는데 오늘 또 만났다고. 나도 신기하네. 어제 걸 보고 오늘 왔는데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그럼 맛있게 먹다 가요. 오늘 자금이 부족해서 사주지 못하겠네요. 패스. 선생님 봤습니다. 튀기예요? 아니 버튼으로 돼. 일반이죠? 올 때마다 헷갈린다니까. 아 근데 오다가 포만감이 차버렸어. 아 배고플 때 딱 먹으면 진짜 큰일인데 이거. 아 근데 나 사이다나 먹어야 돼. 네? 아 예. 아 예. 진짜 양이 너무 많아 진짜. 먹다가 진짜 평소보다 확실히 지칩니다. 왜냐면 여기서 두 그릇 먹으면 진짜 먹을 수도 있는데 먹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콜라도 먹어주세요. 사장님 콜라 세 개만 주세요. 여기 불러.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었네. 나봉.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어리버리 국밥과 그 다음 또 서당골 순대, 부평 서당골과 계산동의 어리버리 소버리 국밥을 또 먹어봤는데요. 네, 정말 오늘 우연치 않게도 어제 업로드됐던 영상을 보고 오늘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 제가 또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만나가지고 국밥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콜라는 또 대접을 했고요. 낙곱새 요즘 빠지면서 느낀 건데 국밥만큼 건강하고 든든하고 맛있는 음식은 없었구나 이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다음 국밥 영상에서 만나요. 굿바이 에브리바디. 자, 여러분들 가시죠. 집에 가자 이제. 아우, 배 터진다.